안녕하세요. 오늘은 꿀을 따러 가는 길입니다. 어제는 비가 왔지만 요즘 꽃도 한창 많이 피어 있고 비는 거의 안 와 기대가 됩니다. 맛있는 꿀 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어딘지 알까? 비자? 문 턴가 본데? 터? 네. 집 터. 집 터? 내가 살던 집 터. 아, 옛날 살던 집 터요. 이렇게. 이 공간에 원래가 몇 집이 살았냐면 세 집이 살았어요. 이 공간에 원래가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하나 우리 집 혼자 살았지만 아 물 봐라 깨끗한가 다슬기도 많이 있어요. 이거 깨끗하지. 시력이 좋으시네. 정확해 보지. 우리 어렸을 때 주파했지만 저기가 우리 뭐 세수한데. 센스요? 여기서 뭐 보기 잡고 그랬지 우리. 아~ 여기 바로 또랑이니까 반짝반짝 하얗고 파랗고 그렇죠. 잎사귀가 꽃처럼. 아, 네네네. 왜 그러냐면 저게 된 것이 충령이라고 기다래. 저렇게 된 데서 그 알잖아요 벌레집 그거 충령을 따는 거야. 그렇게 잎사귀가 저렇게 돼야 돼. 충령을 딴다고요? 충령 따는 거지. 계다리에서 그 예별러가 들어가지고 변이가 돼 있는 게 있어. 요거 뭔지 알아? 요게 어떤 거요? 이게 진짜 좋은 거 이거 이따. 이게 합쳐요. 에이 요거 이번에 왕꼬들맥이야. 아 이따 뜯어가 이렇게. 엄청 크네. 그냥 뜯어서 먹어요? 쌈 싸먹죠 이거 바로. 쌈을요? 최고지 이게 왕꼬들맥이. 먹어봐요. 아, 달콤해. 생으로 먹으라고요? 네, 생으로 먹으면 바로 샐러드잖아. 달콤하니. 아, 쌈 싸먹는다 했지? 네, 달콤하니 좋지. 달콤하잖아. 달콤. 그게 토끼풀이 원래. 내 혀가 이상한가? 이거 요거. 덕분자가 아니고, 요게 바로. 산딸기. 산딸기인데, 이게 빡딸기라고. 네? 빡딸기? 이게 상품으로 나온 딸기야, 이거야. 아. 요즘 시중에서 나온 딸기야. 딸기야. 이건 으름 넣고. 으름 열매도 먹는다는데 먹어본 적이 없네. 으름, 그거 바나나. 그니까요. 맛이 어떨란가? 요게 마. 마 담고. 아, 이거? 많이 알아야 돼. 이거는 여기 자기나무. 자기나무 좋아하는데. 자기가 말해 자기나무. 내 꽃피 됐지 자기나무가. 이제 폈다 꽃이. 내 갓나시를. 여기 진짜 좋다 이놈은. 이건 진짜 맛있겠다. 이건 진짜 맛있는 거야. 한꺼번에 딱 뭐해? 탁 털어 먹어야지. 여기 이거 봐봐. 와, 대체로. 그래도 맛있는 데네. 농도가 엄청 좋은 거야. 달다. 그래, 일반 오대가 확 틀려. 달달하구나. 달짝지근하지. 원래, 지금 그럼 우리가 먹는 어디는 대량에서 나온 거지. 크게 키워진 거예요. 그렇죠. 엄청 조그마하구나. 이게 이제 오리지널. 이게 토종 오티라고 하는 것이. 토종. 저 당도 진짜 더 뛰어나. 더 달아요? 네, 훨씬. 사람들이 이걸 당기와 헷갈린다고. 비슷하긴 하다. 이거 백치야, 백치. 이게 아니다. 부처님처럼 앉아있네, 벌통이. 네? 부처님처럼 딱 자리 잡고 앉아. 좋잖아, 딱 이런 데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말 그대로 빈 벌통을 일반에 갖다 놓으면 이제 벌들이 야생에서 분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꿀을 박는 거지. 그럼 우리는 꿀을 슬쩍, 우리 슬쩍 가져가고 또 벌 이렇게 집을 또 있어주고 상생이라고 하네. 상생을 갖다가. 네. 아, 집은 놔두고. 그렇죠. 꿀만 가지고. 우리는 꿀을 좀 가져가고 대신 벌 집을 이렇게 다시 올려주고. 이게 없었으면 제대로 또 다른 공간을 물론 가겠지만 힘들잖아요. 우리 새 집을 딱 마련해주고 살아라. 대신 꿀 좀 가져갈게. 아름다운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벌이 많이 달라들고 벌이 희한히 착한 사람한테는 또 벌이 별로 안 달라들더라고. 자연이 큰일 났네. 응? 나는 큰일 났어. 이거 다 수국이야, 수국. 산수국 돌림이 연대가 오래된 거지. 잎이 좀 얇은 거 아니야? 그늘지니까. 왜 이렇게 갔냐면 이건 꼭 이 자리는 오소리가 다 남겨버리더라고. 꿀 먹으려고. 그래서 나 벌을 이 앞전에 옮겨버렸어요. 저 벌통 왜 육각형이에요? 육각형도 좋고 사각형도 좋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근데 왜 육각형을 힘들게 만들었을까? 네? 육각형이 만들기 더 힘들죠. 벌집이 육각형이잖아요. 벌집이.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네? 그래서 벌도 육각을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 육각이든 사각이든 원통이든 상관없어. 이거 샘물이거든, 이게. 우리 염소가 이 속에 살았어. 이게 마르지 않는 샘. 옛날에 속에서 호랑이가 나왔던 거. 호랑이가요? 호랑이고. 까만 거 있죠, 까만 거. 까만 벌이 숯벌이야. 숯벌. 어미. 까만 벌이 숯벌이라고요? 네. 자. 숯벌. 왜 숯벌이 바깥으로 나오냐면, 자꾸 이제 위에서, 저 안에서, 이제 숯벌이 필요 없잖아. 자꾸 숯벌 쫓아내는 거지. 헐. 집 나가라고요? 집 나가라고 쫓아내는구요. 그럼 걔네들 어디를 가요? 나오다가 이제 미안해가 죽는 거지. 걔들은 그 일생 동안 딱 한 마리, 숯벌 한 마리가 여왕벌하고 또 겹이 끝내고, 이제 행운이 된 여왕벌이, 이제 숯벌이겠지? 행운인 맞아요? 행운?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냐면, 어쨌든 간에, 다른 놈들은 더 불쌍한 게 뭐냐면, 겹이 한번 어디 보고 이제 걔들은 처참하게 쫓겨난 거지. 간택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선민은 대단한 거예요. 너무 슬픈. 슬픈 게 아니라 자연의 선민. 왜? 그것도 능력이 되는 숯벌 한 마리만 선택할 수 있다. 즉 능력도 못 되는 애들은 깝죽거리지 말아라. 능력의 조건이 뭔데요? 이제 그 여왕벌이 나오면서 한 마리 여왕벌이 쫙 공중으로 날아 올라와. 그 숯벌들이 그 한 마리를 여왕벌 그 선택해서 쫓아 올라와. 아. 최고 이제 그 여왕벌을 빨리 따라가는 숯벌이 선택이 되겠죠. 스피드와 체력이. 그렇죠. 지구력. 그래야만이 정신력. 강한 유전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생태계적으로 개들이 이제 우월한 종자를 펼친다 이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탁선생은 자 이걸 쓰세요. 자. 오늘 이제 이게 사실은 목청이에요. 똑같아. 빈통에다가 사람 인공적으로 이 빈통만 갖다 놨다 뿐이지 여기에 뭐 다른 행위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빈통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천연벌꿀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뭐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할까? 선택했다는 게 사실 우리가 먼 도시에 산다 그러면 이런 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지, 특권. 짜자잔. 우와! 이게 쑥이라서 그래도 맵진 않잖아, 이게. 아, 독하진 않네. 또 이거 쑥찜질도 하고, 겨울에 우리가 쑥불도 피우는데. 쑥찜질이 좋다고만 하는데. 그렇죠. 선생님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나 이거 해봐서 예. 알지롱이요. 우리 잘한 거 아니지 뭐 잘한 거 이렇게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착 같이 오는 뭔 줄 알아 이게? 꿀 자르는 거. 꿀 자르는 거. 나도 벌이 무서운 게로 하나 써야지. 나무인 척하기야? 자, 오늘, 자, 잠깐만요. 먼저, 벌들에 술을 죽여야 돼. 너무 강해. 좀 순해져, 순해져. 순해야지. 낙다고 있어, 강하게. 화난 것 같은데요. 지금도 화날 일이 뭐가 있어? 다시 강어? 지금 쫓겨나고 있는 거라고요, 저희들. 그래, 까먹은 것은 쫓겨났잖아. 근데 다시 들어가. 아, 또 집 나온 것도 나오고, 뭐 들어가면 안 된대. 또 쫓겨나고, 또 얻어 터지고, 막 나오고, 그지? 왜 이렇게 많이 해놨냐면, 오소리가, 으악! 오소리가 이걸 넘겨버리거든. 돌을 많이 지났다고요? 네. 팍! 왜 이것이? 먼저 꿀이 얼마나 찼는가 먼저 검침을 해야 돼. 느낌상 꿀이 많이 찼을 것 같아. 덜 찼으면 그대로 다시 덮어요? 그건 얘가 있어. 벌이 밑에 있대. 그건 밑에 대줘야지. 아, 밑에 있다. 당연히 지금 공중에 있다 이러면 뭐래. 조금 무섭네. 무서워. 그건 완전 카버했잖아. 무거워요? 우와! 그래도 뭐. 이 돌이 짜고 있었구나. 어떡하지? 무거워. 아니야, 진짜 무거워. 꽉 찼어. 저걸 밑에다가 저걸 넣어야 돼. 그거 갖고 와봐, 스피야. 이거 놔두고? 아니. 이것도 들고 그것도 하고? 뭐지? 네가 더 깜짝 놀래. 벌은 가만히야 착한 사람한테 절대 안 산다게. 저거 평소에 생실이 있어가지고. 자. 너라고요? 응. 와, 밑에까지 꿀이 다 내려가고 있어. 어떡하지? 그렇다면, 응? 여기까지 드러내야 한다는 거야. 맨 끝에까지요? 응. 우리는 제일 밑에 판까지. 자, 안 돼. 여기까지 드러내야 돼. 자. 이거 살짝 눌러봐요, 이거. 잠깐만요. 이거 밑에 잠시만. 자, 너. 어떡해. 너. 잠깐만. 우와, 어떡해. 통에 벌이 들어가 버렸는데 어떡하죠? 잠깐만, 이게. 나. 센터가. 어떡해. 어머, 어떡해. 아. 벌이 이제 약간 흥분을 시작했으니까. 나도 진정시키자고. 잠깐 이쪽으로. 이야. 벌이 꿀이 어마어마하네. 천천히 달아줘야 돼. 근데 지금 결론을 보니까 이 네 개, 세 개 다 꿀이야. 어떡하지? 감상 해봅시다.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천천히. 거기가 정액이 쭉 적어 있잖아. 칼. 칼? 칼 어딨어? 저기 통 속에. 와. 축축축축 하니? 네. 쏘라고요? 네, 이렇게 많이 전화치나? 으아. 어차피, 그, 얼굴도 안쌀 건데, 뭐, 손은 뭐, 한몇번 쏴도 그냥, 이제.
엄마. 자, 잡아봐, 잡아봐. 자, 자, 짠. 이거 눌러요? 네, 이걸 하고. 누르면서? 이걸 잡아줘, 이걸, 이걸. 맨 위에 걸 잡으라고요? 네, 잡아. 아니, 한 손으로 잡아. 잡아. 자, 그 다음 스텝도 알려주세요. 네, 이거만 잡고 있으면 돼. 예측을 하게. 이거만 잡고 있으면 돼. 요것만. 저, 아니, 이 손만 잡아라고. 끈이요? 그렇죠. 자, 이거. 끈을 잡으라고요? 잡아. 무슨 끈이요? 아니요, 이거, 이거. 이 끈을 잡아라고. 아, 이거요? 그래. 이거 해봐. 아, 나 허들갑 떨게, 진짜. 이거 너무 있어. 무서워. 잡고 있어. 잡고 있어요. 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잡고 있어. 야! 엄마, 별나게. 별나게 이렇게 난리다. 너무 숫자가 많이 생겼다. 벌 숫자가 많아서요. 아. 여기 천천히 이렇게 하면 된대. 여기 쪼라, 여기 천천히 봐. 너무 허리가 뻘 필요 없어. 이거 왜 잘라요, 근데? 꼬미. 잘라야지. 얼마? 캬, 보이죠? 개봉! 꼬리가 싹 했네. 으악! 왜 싸요? 아니요. 돌 장갑보다 더 무서워 죽겠네. 근데, 근데 나 얼굴 하나 달라지니까. 여기다 핑계봐라, 저기가. 예. 자. 이거 생각했어요? 나 자식들 하나만 두고 가자. 응? 자식들 왜 겁을 내냐, 자식들아. 가볼까요? 벌들이 왜 더블로 벌들이? 아, 이거 잡아주세요. 막 잡고 계세요. 네. 자, 잡고 놉니다. 네네네네. 네네네. 이야, 자. 기본 속도 한 번 아니? 짜자자. 그쵸? 이때 별 봐봐. 뭘 보라고요? 꽃가루. 자, 그거 식은냐. 꽃가루? 여기. 응. 오, 진짜. 자, 이제 봐보시오. 천연 꽃이다. 그래, 말만하네. 일단, 여기서 후진을 해야 돼. 응. 덮어놓고. 응? 물을 하나 다음에 떼야 돼. 여기 보면, 봐봐요. 주술 수가 없어. 스탁, 봐봐요. 무서워. 이게 노란 것은 꽃가루야. 네. 그래서 꽃가루가 많다는 것은 그만 꿀이 진짜 꿀이라는 것이지. 이쪽에 한 후진 다 나와. 한번 벌밥 드시게 되겠네. 이리 와. 자, 이쪽을 피신하고. 됐다. 이제 빨리 핑겨. 사람 날라가게. 자, 이만큼 갖다 놓자. 사장권을 더 비싸서 벗어나야지. 수국 봐라. 줘봐. 아, 응. 수국. 여기서 그게 나올 것 같은데. 벌써 뭐 쫄려고 그러는데. 딱 철갑 해놓고. 꿀이 아주 막 그냥 밑에까지 가득 찼구만. 네. 근데 왜 맨 위에만 잘랐냐? 아, 딱 벌들도 먹고 살아야지. 다 떠보면 벌이 장마철에 뭘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고, 이 정도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자, 이쪽 갖고 내려가세요. 정리할 테니까. 벌 있는 대로 가봐요. 벌 있는 대로 가라고요? 아, 아니, 잘못 말했네. 벌 없는 대로 가야지. 니들도 분봉을 또 했구만. 분봉? 벌 딱가리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또 새끼를 또 깠다는 거지. 이게 이제 또 다른 데 날아가가지고 아마, 모르지, 걔가 제 밑에 살았는지.
자, 이제 즐거운 시간이 됐어, 이제.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내가 1년 동안 기다린 즐거운 시간이야. 잠깐만. 거리 보면 얼마나 작광이 좋았던지 빈집 하나도 없죠, 이게. 그러네. 진짜 이렇게. 근데 이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같은 데는 거의 빈집이다고. 딱 이때 비가 안 오긴 했어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찬을 즐길 때, 이제, 만찬. 짜잔. 요거 먹고 이제, 1000년 동안 사는 거야. 싫은데요? 1000년 동안 사는 거. 1000년 동안. 이거 특별하게, 스탁을 위해서 하자. 그걸 커버 좀 벗어봐요. 그거? 네. 응. 자. 자. 줄줄 흘러. 짜지. 그래도 그거 먹고 하, 살살 넣을 거야. 맛있다. 응. 자. 맛있어요. 맛이? 이 맛있지. 이건 이게 진짜 이런 게 있겠어. 근데 응. 저번에 먹은 거랑 좀 맛이 다른데요? 꽃에다 틀려. 이번엔 엄청 달달하네. 그때는 좀 짭짤은 했는데. 꽃이, 이걸, 이 꽃을 보니까, 밤꽃이 지금 안 들어와있고, 아카시아. 아니, 아카시 아니고, 떼죽꿀 같아. 떼죽꿀. 달달하네. 예전에는, 이거 한 통이면, 네. 쌀 두 가마니였어. 와. 구워 먹지도 못해. 그 정도. 쌀 두 가마니를 먹는 게 낫지 않나요? 글쎄, 이 서민들은. 이 부잣집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사람들. 아. 귀한 걸. 지금도 마찬가지죠. 꿀도 많이 찾네. 아, 모자가, 야, 니가 됐냐? 됐다. 가자. 갑시다. 자. 또 한 십리를 가봅시다. 십리를 가봅시다. 차극. 나 저런데 바이트는 내도 이제 벌이 들락날락하면 석청이 있거든. 난 틈에. 석정이면은 바위에다가 바로 애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바위 속에다가. 자리 하나 반. 근데 이 네 개면 보통 하나에 3kg 이상씩 나오거든. 그러면 10kg 이상 꿀 찼다는 거예요. 아까 그 한 통에. 열심히 모았네요, 애들이. 그렇죠. 근데 벌이 안 되면 0이야, 제로. 제로 0. 아무것도 없어. 꿀 작황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적황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기에다가 애들이 계속 꿀을 먹고 있잖아요. 네. 위에는, 이런, 뭐, 떼죽 꿀을 모았어. 근데 지금 한참 밤나무가 열려있잖아요. 네. 밤나무 꽃이 펴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는 밤꿀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 꿀을 먹어보면 이 층이 어디다는 것을. 층마다 다를 수가 있구나. 네. 저쪽 등으로 타고 내려갈까, 저희가? 이제, 그렇지 않고, 한 통에 이제 섞어져 버리면, 네. 이제 뭐, 그럴 것도 말 것도 없는데, 저렇게 이제 꿀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게 층이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다 빈 통이잖아요? 너무 그늘이져서 이게 안 들어갔나 봐. 조심. 좀 조심해야 돼. 우리가 피 낚시는. 진짜 물고기 있네.
물어보세요. 와, 시원해, 시원해. 어, 여름 느낌 난다. 아, 시원해. 물, 물 드셔.